식사도 잘하시더라고. 뭘 챙겨 먹어도 드신다. 아니 또 아침에 일찍 먹어버리면 콩나물국에다가 아, 그 콩나물국 지겹지도 않으신가 봐. 모르겠어요. 뭐 우리 어머니 콩나물 없이는 식사 안 해.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콩나물국을 많이 드셔서 장수하시나 보다고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댓글을 그렇게 썼는데. 근데 콩나물이 식당 요 밑에, 아 여기도 있네. 아니, 토종닭인데. 여기가? 아 여기가. 네, 얘는 뭐. 여기 아니야. 우리 먹었던 데. 요 밑에 내려가다 보면 많네. 많다. 며칠 있더라고. 여기가 이제 보니까 저 국립공원도 아니고 도립공원도 아니고 군립공원이네. 군립공원. 정확하게 말하면 시립공원이에요. 시립공원. 옛날에 삼척이 군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만들어지니까 군립공원이 됐네. 일단 내려서 주셔야 되겠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이제는 식사하시고 삼척 건덕으로 해가지고 걸로 가면 볼게 많아요. 그 해신당하고 수로부인하고 어디? 구문소. 전방에 과속 방지. 구문소는 태백인데. 태백 들어가면서 보면 되지, 그거는. 이 돌아 들어 올라가면서. 전방에 보고 이제 그거는 들어가면서 보던 거는 있지. 그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안 돼. 다시 태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긴 줄 알았지. 어머, 저 할아버지 잘생겼다. 대머리. 가서 혼장가 물어볼까? 혼장가. 떡잡이니? 아이고 참. 안 돼? 이제 손자가 듣고 또 뭐라 하는구나. 또 편했어. 할머니가 영감 찾는데 이러면서. 그 친구가 인물이 좋대. 누구? 그 손자. 아 우리 손수. 그 한자예요? 한자예요? 네. 아이 손자는 왜 이렇게 요즘 하긴 많이 안 놓으니까. 두는 돼야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는. 이거 맛있네. 감자떡인데. 우리한테 뭘 사면은 딱 두 개 사. 뭘 사도 지옥 밖에 없어. 밖에 딱 쳐주고. 이제는 저 오빠 학교 쟤는 안 쳐내놓고. 현지가 비어놓고 이거 해서 갖다 주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고 시켜 먹어. 저기 뭐야 위험해서 뜨거운 거 많지. 근데 거기 호텔 있잖아. 거기는. 네. 그 운영이 돼요? 손님이 없던데. 아 그게 어떨 땐 방이 없어요. 아니 저, 그거는 이제 여름이겠지. 겨울 눈 뚝 잘 때. 그때 우리 가문이 아까 우리 현지가 2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잖아. 여름에는 비수기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여름에 휴가철에 성수기에 여기서 먹은 것 같다. 청국장. 여기서 먹었네? 이리네? 여기서 먹었어. 이리네? 여기서 먹어? 되겠구나. 아, 저 있다. 아니 맛있게 먹긴 한데 가끔 또 있어. 저기 가고. 황태구이, 더덕구이, 버섯전골, 된장백반 뭐 있는데? 제육볶음. 아니야 저기가 나. 저가? 어디가? 아니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거기 여러 우리 산채 비빔밥 먹고 그때 그랬거든. 가다 보면 또 있지. 가면 이제 그냥 들어가. 먹고 싶어. 여기도 있다. 나는? 차대기 좀. 여기. 동굴 마을 식당.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청국장, 묵밥, 감자전, 메밀전, 단체 정식. 근데 맛없게 생겼다. 옥성을 어디였어? 응? 옥성은 저까지 가야지 뭐. 여기 있다. 여도 있네. 여긴 뭐야? 여긴 뭐 직함장이야. 아니야 여기. 곤드레 나물밥. 여기 여기 가자. 건강. 응. 황태. 아 여기 여기 황태전골도 있고. 젤로 가? 여기 가. 여기 가. 경양 가자. 여기? 어. 경양 목향 가자. 산채 비빔밥도 있네. 어서 조금 뭐 들고 있을 건 다 있네. 근데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바게트 문 열어놨네. 아이고 돈 이렇게 비싸다. 얼마야? 13,000원씩이야. 딴 데로 가자. 응? 딴 데로 가. 다 그렇게 줘야 돼? 10,000원씩 줘야 돼? 아니야 저쪽에 가보자. 거기 여기 근방은 다 똑같이 없어. 아니, 그, 이게, 아니 저기 있어 저기. 이게 그렇다고 봐야 돼요.
다 비슷하게 맞춘다. 그럼 주위에는 다 똑같아. 그럼 그 들어가? 근방에는 주위에는 들어가? 딴 들어가? 데 가? 그냥 들어가. 그래. 들어가? 어. 그런 거 따지면 못 먹어. 맞아. 아니 돈만 원씩 넘어. 예, 맞아요. 여기 거는.